아유, 아니 네 마음이 덥석 덥냐니까 분명히 못할수 있는데. 아유, 10년 세월도 허덕고 이리저리 허덕고 지금 덥지만 얼마나 반갑고 이리저리 다 세상에 얼마나 이쁘냐. 이제 엊그저께 시퍼런 애들이 다 늙어서 호백발이 됐어. 그런데 대를 끊지도 않고 이렇게 10년 세월을 다 버릇투니 이렇게 우춘하고 대원이 얼마나 반갑구기요. 어느 달에 와세금 부허든 상딸이야. 또 난로공사는 초여세요. 초일의 공사. 어느 돌에 올 뻔냐. 정말 귀엽고 반갑구나. 핵공 맞은 신곡자랑. 아, 당, 예. 기계 얘기할 것도 없어. 아, 이렇게 와서 다시 얼굴들을 보니 얼마나 좋냐. 두말 없는 잔소리지. 어느 가서 돌 해올 뻔냥, 어느 동구냥. 네, 가까 호구마다 남녀는 노설야. 또 수다른 자선들. 어느 통기는 이신들 다녀가고 왔다 가는 길에. 건강하게만 하면 돼. 그런 차선들 오늘 크게 되고 또 노인대주 노인마마는 편지에 낙마수 제쳐주시고 또 오늘 가서 허리에 인사냥 내가 제쳐서 오늘 가서 국태미 난하고 또 시하영풍에서 고양시가 편안하고 또 도래오라고 흥도동하고 어디 무슨 동네야. 그런 주최한 여러분들 아유 건강들 하면 되니까는 더 이상 바랄 게 하나도 없어. 또 이렇게 대가 끊어진 것을 이렇게 맥을 이어서 아유 이렇게 허니 혹부리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 그럼 오늘 이 정성 받으시고 만인의 꽃이 돼서 오셨다 가시는 분들 내가 다 복 줄게. 그러면 되지. 앉아서 구구셔. 네, 서서는 인경말리 친척같이 구구시듯 가서이 동맷산의 제일장군 일하시며 또 나라는 충신의 임장군이야. 한박산에 비틀은 내년서부터 여기다 화장실 좀 만들어 놓고 아주 대잡는 양만 따로 모셔서 잘 모시게 하고 아주 그게 도당꽃이지 딴 게 도당꽃이야.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상국화 맞이 받고 들국화 맞이 받고 또 핵가 이런 천식 맞이며 내가 이렇게 받으니 얼마나 좋아. 아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까 주민자 7년이고 누구야. 아주 너무 잘해. 응? 그러니 그것만 해도 대복이지 뭐야. 도래울 도당꽃이 끊어진 줄 알았더니 아 달나라가는 세상에서 필등이 올라와서 그럼 다시는 못 받을 줄 알았더니 아 내가 여기 이렇게 지킴이로 앉았는데 얼마나 좋아. 아유 그랬으니 오늘 장군님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내 아마 하루라 수이시다. 마누라 마누라 하니까 이웃집 마누라로 알지 말고 나는 장군 마누라. 내 제주 한라산의 여장군 마누라. 황해도 평산의 신장군 마누라. 또 나라 주 아유 그래도 우리 소만이 할머니 식구들이 여기 다 앉았으니 얼마나 좋아. 응? 그래서 여기 요거는 소만이 할머니 큰 신딸 딸이야. 응? 아주 그랬으니 내가 이렇게 놀고 나니까 어떻게 준지 몰라. 내가 다녀가는 길에 가가 허구마다 내가 건강하게 받들어서 하지도 마시라도 하시고 하시나
여보, 가을 날씨가 아니고 겨울 날씨가 아니면 아주 지금서부터 누리누리 늘어지게 놀아야 될 텐데 아주 웃으면 컴컴해져. 아니야, 별상 마누라도 급해. 이 나라 20여상이야, 저 나라 50여상. 네, 강남은대 한국에 40몇상 아니시며 힙합통지 3별상이야. 강남한이 사례 도령별상이야, 40몇상. 또 이거랑야 항산의 도당은별상이야, 40몇상. 내가 위받아 내리셔서 가가 호구마다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아주 집집마다 이렇게 만지고 다루시고 또 오늘 가서 새터전으로 이사를 나가서 번듯하게 계셔도 오늘 이 안 입으시고 또 오늘 가서 대동인 일대에 날 잡아놓고 초상이 났어도 이 안 입고 타라니 보고 그럼 아주 분 상문 틀은 상문 옮긴 상문도 다 제쳐다가 오늘 도당 맞이 받으시고 별상 마누라가 편안하고 아 경이 험한 일 내가 맞이로 받으셔서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노니까는 아주 덩덩 덩덩